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야가 공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입 논란을 빚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 카드를 접고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직접 총선을 총지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총선 전국의 움직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세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을 열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인데 영입 카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총선 지휘에 깃발을 잡겠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요, 한 단어로 이제 이거 참 잘한 결정이다. 예, 참 그런 것 잘한 같습니다. 결정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예, 좋게 보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예. 승리를 일구어내는 검증된 책사 아니냐. 예, 그렇게 보죠. 좋게 보면, 예. 근데 여야를 넘나든 게 제처럼 이게 나쁘게 보면요, 한마디로 이게 철새죠, 철새. 여야, 박근혜 쪽에 붙었다가, 문재인 쪽에 붙었다가, 또 이제 황교안 쪽에 붙었다가, 나중에 잘 되면 이재명 쪽으로 또갈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철새 아닙니까? 저는 김종인 이분이요, 본인이 가가지고 승리를 일궈냈다기보다는 냄새를 잘 맡아 그게 어느 쪽이 이길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이기는 쪽에 가서 잘 붙었다고 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요, 이미 여론조사 제가 다 봤더니 문재인한테 전 여론조사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거는 역사의 필연인데, 그쪽에 가 붙어서 비대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원장 했잖아요. 이렇게 붙은 거죠. 저는 그다음에 그 문재인 할 때도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 맡다가 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게 또 야당이 좀 대세고 여당이 대세죠, 뭐. 자명이었죠. 그 자멸되고. 당시에게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예. 완전히 스스로, 지금 야당, 그 당시는 여당이잖아요, 스스로에게 자멸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 때문에 뭐 이기고 진게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김종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제가 그래서 뭐랬냐면 방송에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가서 이겼다기보다는 이기는 편에선 영혼이 없는 기회주의자다. 저는 이제 영혼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김종인을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 대표가 잘했다는 거는 이번 선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이 그렇게 또 황교안 대표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 하에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선거가 승리하면 황교안 대표의 그럼요. 공이고, 선거 패배하면 깨끗하게 책임지고 대표 물러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권한과 책임을 황교안 대표가 동시에 져야 된다. 그 점에서 잘한 결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모시다가 승리를 하면은 다 공은 김종인한테 돌아가 버려요. 저는 김종인 전 대표 뭐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저는 원래부터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입장을 쭉 표명을 해왔는데, 우선 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 논란이 붙으면서 그동안 야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명제가 통합과 혁신입니다. 근데 통합 잘 됐어요. 혁신공정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 영입에 문제가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하자면은 이건 사천이고, 또 하나 특히 태영호 강남갑 공천에 대해서 그건 국가망신이고 그 사람이 한국에 무슨 뿌리가 있느냐 하면서 이 전체적인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보수층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거 뭐다 영입할 때는 이제 그분의 장점도 있고 또 이게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이제 그 박사님이 말한 뭐 옛날에 경제 민주화 정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다음에 중도 확장 뭐좀 다툼이 있지, 그런 게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점이 더큰게 이분이 이제 그
연세매득이 80이니까 세대교체 이런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잖아. 예. 근데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 만든 사람이요. 창출의 공신이잖아요. 예. 과연 이런 분 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박사님이 그 태영호 공사 이야기 했잖아요. 이분이 그 월권인 거예요. 본인이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태영호 공사 그렇게 용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관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월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영호 공사는요. 뭐 본인은 최명길 있잖아, 기자. 예. 내세워가지고 이게 해명을 했지만 뭐 태영호를 아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뭐 비례가 적응, 뭐 해명했지만 그런 게 아는 말을 기자가 보도한 건 아니잖아요. 녹취록은 그럼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우리 국민의 수치다 뭐 이런 말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태영호 공사 공천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수치가 아니고 예. 자유 대한민국이 아 북한의 2,700만 우리 동포와 그다음에 그 3만 6,7천 탈북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포용하고요, 예우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이 얼마나 기만되고 잘못됐는가 이걸 폭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는 이게 태용공사 일이거든요. 아, 그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공천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비판해보자면 나만의 뿌리가 없냐 이런 식으로. 근데 뿌리라는 게 어디서 강남에. 그렇죠. 결국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게 다 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김종인 그분이 상당히 월권됐지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점에서도 이게 이번에 저는 안 온 거 있잖아요. 잘 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이것도 본인은 기자한테 사다 먹은 건데 그걸 기사로 써버렸더라 뭐 이렇게 해명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분이요. 이분이 그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예. 이분이 비례로 막 오선한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대법원장 제일총장 가인 김병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분이. 근데 이런 분이 기자하고 사담할 때 기자가 어떻게 쓸까? 이걸 몰랐다. 기자하고 뭐 사담하는 자니까 기자라는 것은 취재원 만나고 그러니까요. 기사를 쓰려고 만나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이게 이분이 뭐 기사를 오히려 그 핑계대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이 아닌가. 이분이 충분히 저는 의도적으로 보통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핸드폰에 문자가 살짝 기자들한테 찍히는 것도 자기 고도의 청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와서 이게 그 기자한테 변명 핑계를 돌리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당내 문제 여러 가지 공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 수습한 거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은 아주 큰 타격을 받을 뻔. 최근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고 이렇게 불발되는 과정에서 아마 황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원어브댐으로 오라. 그건 나는 못 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항상 그 김종인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까? 모든 게 나에게 모든 정권을 달라. 맞아요. 항상 그 김종인의 특징은 칼자루를 딱 내가 쥐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을 달라 하면서 공천도 몇 개 바로 잡겠다. 이거는 이제 정말 당을 쑥대밭으로 되돌리는 물론 이제 김영호가 뭐 공천에 좀 막판에 몇 개 문제 있어가지고 그때 최고위에서 여섯 군데를 제의하고 했죠. 예. 여섯 개 중에 인천의 민경욱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달서에 우리 그 이두아 변호사 있잖아요. 예. 이쪽은 이게 경선을 돌렸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섯 군데 요구한 데를 다 바로잡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게 좀 더 많은 지역에 잘못된 게 많거든요. 좀 더 이게 요구했어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총선이 딱 30일 남았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거는 예.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김종인 이분이 아까처럼 되기도 전에 공천까지 다 건드리면서 정권을 요구한 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고요. 아마 근데 이번에 황 대표가 단독으로 아마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맡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 그럼요. 책임있게 해야 돼요. 뭐 박형준 또는 이제 정병국,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냥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권역별로 이렇게 좀 그렇죠. 맡겨준다든가. 뭐, 그런데 그분들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니, 필요한 유승민이나, 분들은. 예, 필요한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권역별 난다면 저는 이왕구 있잖아요. 충청권. 예, 예. 이왕구.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또는 정홍원 있잖아요. 예. 대안으로. 이런 분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단독으로 전국 맡은 건 잘했다 보는 거예요. 아까
김영호 공관위원장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좀 공천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혁신 공천은 잘 했어요, 저는. 어쨌든 물갈이가 민주당 진문 공천에 비해서는 배 이상한 겁니다. 다만 새 인물을 영입하는데 뉘라고 합니까? 오물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뉘가 좀 끼었다고 오염수가 약간 낀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큰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할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뭐 옥에 티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티가 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고 뭐 다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그 현 정권과 싸우고 투쟁하고 또 이제 정권의 핍박에 피해도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이 좀 공천을 배려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자유파의 정체성 이런 분이 별로 없고 이번에 김영호가 그만둔 직접적 계기는 김미균이죠. 예, 강남 김미균 병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분도 이게 아무 영혼이 없는 그냥 어린 사업가에 불과한 거죠. 벤처. 네. 댓글 뭐 지원은 있잖아요. 이분이 그 뭐 민주당 기호교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판에 우리가 전략공천 강남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명호의 문제는 전략 단수 공천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민주당 있죠. 예.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한 군데 빼고 다 경선했습니다. 경선률이 94%예요. 예. 근데 김영호는요. TK, PK 경선 붙인 게 52% 반밖에 안 돼요. 전부 이게 단수 전략공천 내리 꽂은 거예요. 근데 이 단수 전략공천은 전라도에 호남에 인물이 없을 때 하거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할 때 뭐 한두 지역 하는 거지 아무데나 이게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낙하산으로 전략 내리 꽂은 거 있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저는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처음 본 게 유난히 많은 게 돌려막기입니다. 이종구 있잖아요. 우리 강남갑에 광주 이시가 400집 있다고 저 경기도 광주로 돌려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혜훈이 서초에 컷오프 시기 되잖아. 네. 동대문 을의 그 민영상 원장인데 그 돌려막았잖아요. 무슨 이게 원칙으로 돌려막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영주도 광명 을에서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다른 지도자는 전부 지방을 수도권으로 해놓고 이현주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부산으로 이렇게 돌려막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언치가 돌려막기 이런 크게 저는 세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봐요. 다시 황교안 대표로 돌아가서 최근에 이런 난맥상이랄까 이런 것을 보이면서 종로에서도 뭐 여론조사 다 믿을 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낙연 후보와의 그런 격차가 조금 벌어진 것으로 나와 있고 전반적인 지지율도 통합당의 지진도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부인까지도 소독통을 메시고 종로를 그냥 골목골목 뒤지면서 이렇게 방역에 나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돼 있던데 이제 전력 투구를 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물론 최근에 그 김영호 공천 때문에 예. 처음에 좀 잘하다가 예. 역시 이 공천도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보면요 또 이게 누가 자살골 많이 했느냐 서로 누가 못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김영호 공천에 대해서 제가 먹태했다고 비판을 세게 했어요. 먹태란 게 뭐냐면 자기 사람에게 다 심어놓고 이제 와서 사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천은 그대로 확정 못 건드려 이게 바로 자기 사람 챙겨놓고 그들에게 튀어버리는 이게 어제는 먹티다. 왜? 본인이 책임지겠다 했는데 책임 어떻게 물어요? 지금 김영호한테 선거 망치면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김영호를 이게 뭐 기소를 할 겁니까? 처벌할 겁니까? 책임은 황교안 대표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요즘 여론이 약간 되게 주춤한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오세훈이죠. 광진의 오세훈도 고민정이한테 10% 이상 지는 여론조사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 때도 10%, 뭐 15% 다 그 당시는 새누리당 이기는 걸로 이따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할 때마다 여론조사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하냐면 야 바보야 아직도 이게 여론조사 믿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게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이지 조사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일부 위기인 거는 분명해요. 상당히 공천을 거치면서 보수가 이게 분열되면서 다시 이게 그 지금 단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오죠. 예. 뭐 좀 이따 하겠지만 홍준표 대표는 여러 무소속이나 상당히 잡음이 오기 때문에 좀 이게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도 더 종로선거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또 이게 종로선거까지 하려면 1인 2역 힘들잖아요. 상당히 그 앞으로 좀 더 저는 신기일전 해가지고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상당히 어렵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자만이랄까 방심하는 그런 인상들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국민들의 민심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입니다. 우선 뭐 유권자 들어오고 접촉도 어렵고 거기다가 비례 후보 안 낸 정당들은 TV 토론도 못 해요. 신문 방송 광고도 못 합니다.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아, 박사님 이제 그 방송을 저도 제가 아주 열심히 봤고요. 항상 손자병법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요. 경적 필패란 말이 있어요. 예. 저걸 이게 가볍게 보면 교만한 교병, 교만한 군단이 반드시 필패한다. 선거도 이제 그 전쟁 아닙니까? 결국 이제 오만이라든지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걸 이게 가볍게 보면 반드시 필패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국민 앞에 다가가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박사님 금방 지정한 중에 비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례 이제 그 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비례 출전 안 하니까 광고도 못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가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권 비판 여론도 높아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정권의 실정 잘못된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슈가 덮어버리죠. 코로나 없어도 문재인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뭐 안보, 사회 네. 다 많잖아. 네. 이게 또 덮여버리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총선에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는 어려운 선거 될 수도 있지만 그러는데 그 워낙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한 15% 이상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여론이 약간 높은 게 더 많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는 아직은 이게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이게 저는 미래통합당에게는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동안 늘 논란이 되어왔던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잡았고 대구 수성 의뢰 내일 아마 출마 선언을 할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당에 기여한 것도 있죠.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 대선 후보나 또 지방선거 치르고요. 상당히 기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왜 밀양, 창녕, 고향은 좀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양산 의뢰 경선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공관위에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네. 양산 을까지 경선은 좀 이게 붙여줘서 김도관이하고 빅매치 해봐라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공관위에서 저는 안 준 거 있잖아요. 컷오프한 거는 공관위에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래 봅니다. 네, 저도 기본 좀 전제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공관위가 좀 잘못했다 해서 홍준표 대표가 무조건 이게 무소속으로 놓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당과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진영 전체와 그다음에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예. 그 점은 저는 이제 좀 마지막까지 한번 읍소라고 싶어요. 본인이요 무소속 나가면 이게 뭐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안 될 수도 그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가사 수성을 해서 당선됐다 하더라도요 이번에 그 무소속 나가서 당선되는 건 해당 행위잖아요. 그리고 보수 분열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 다시 당에서 받아주는 그래서 이제 그 권토 중래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과연 이게 당과 자유파 국가를 위해서 오히려 백의 종군 해가지고 전체 선거를 좀 도와주고 선대위원장을 뭐 공동으로 맡든지 아니면 이게 권력을 맡아서 도와주고 당을 위해 기여한 다음에 그 차기 대선 주자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는 게 이번에 과연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배지를 달면 다음에 대선 후보에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끝까지 한번 호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재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오늘 선당 후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지 명분을 찾아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당의 위신도 떨어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가중시킨다 이렇게 좀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입 다물고 종로 선거에나 뭘 또 알아 뭐 이렇게 맞받아 쳤더라고요. 그러나 대구 수성을은 지금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죠. 또 부지사로 하신 분과 정상환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 하신 분이 지금 경선을 지금 아직은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3파전이 될 건데 민주당도 이상식 후보를 이렇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이요. 옛날에 이거 제2의 유승민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저번 선거에 그 유승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천을 처음부터 이게 이한구가요. 바로 이게 원칙대로 경선 붙이거나 아니면 바로 카드오프 찍어서 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이제 유승민을 갖다가 네. 계속 자진 사퇴를 강요하다가 끝내 딱 12시 남겨놓고 유승민은 이제 무소속 출마함으로써 그때 왜 주호영 있죠. 네. 주호영이도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수성을에 무소속 넣어가지고 당선돼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향 때문에 김문수가 수성 가면서 이제 김부겸이 안 돼 오히려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홍준표 혼자라면 또 이게 모르겠는데 대구 공천 이두화는 물론 이제 경선을 받겠지만 네. 그게 이두화 지역에 경선을 하더라도 현역이 곽대원 의원은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곽대원 의원은 구청장을 세 번 하고 현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무소속 넣었을 때 과연 이게 그 이두화나 그다음에 그 경선했던 후보 있잖아요. 지금 둘이. 이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게 대구 북구의 정태욱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그 양금이 때문에 무소속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경남에 뭐 이주영부터 김재경 여러 사람이 무소속 논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소속 연대가 또 결성이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동이 김영동인지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뭐 보도 듣도 못한 분인데 예. 이런 데 그 이분도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죠. 그런데 예. 오랫동안 고생했던 권태기나 권오리나 여러 명 있잖아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아마 이게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무소속 억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연대를 했을 때는 그 파괴력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당의 보수 분열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남권에서 무소속 연대가 만약에 이루어져가지고 총선에 임한다면은 당의 전열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게 네. 저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천은요. 텃밭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호남에 공천 잘하면 못하면 어차피 표 못 넣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이 강남이다. 또는 서초다. 또는 이제 TK다, PK다. 이런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은 이게 우리 텃밭이니까 뭐 아무나 공천해도 안 되겠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나 공천해도 되려면 그건 옛날에 DJ 있잖아. 네. 또는 이게 부산에 YS 있잖아. DJ나 YS는 박사님이 뭐 더 잘하겠지만 나무 막대기만 꼽아도 됐죠. 근데 지금 시대에 강남이나 서초, TK 지역에 나무 막대기 갖다 꼽으면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지역이고 강세 지역일수록 제대로 그 지역에 1, 2, 3등 있잖아요. 여론조사 몇 번 하면. 네. 1, 2, 3등을 경선 붙여가지고 1등 한 사람. 이 사람을 공천하면 전략 지역 다 먹어요. 근데 왜 전략 지역에 1, 2, 3등 다 빼고 낙하산으로 아무나 내리꼽냐 말이에요. 저는 전략 지역일수록 더 예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완전히 호구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떤 이게 그 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거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게 김영호의 저는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집토끼부터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토끼를 잡는데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좀 지켜보죠 뭐. 예. 오늘 아마 미래 한국당이죠. 네. 비례 공천을 마무리를 한다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오늘 그 순번이 다 결정이 돼서 발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1번을 놓고도 좀 누구를 하느냐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윤주경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전 독립기념관장인데 이분을 하느냐 아니면 시각장애인으로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좀 눈에 띄는 몇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래한국당 제가 한성규 대표한테 하나 엄중하게 경고드리고 싶은 게 예. 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있잖아요. 통합당의 그 자매정당이고 그렇죠. 한정당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진짜 독립정당처럼 행사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독립된 정당의 당대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황 대표가 영입해온 사람들 다기 공천 황 대표 뜻에 따라 하는 게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외관상 보일 때는 서로에게 독립된 것처럼 해야 선관위에 선관위에서 이제 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외관상은 이게 공정하게 뭐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지만 진짜 속 마음이 그 점에서 제가 이제 그 취재 방법으로는 황 대표하고 상의도 없이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구애하다가 안철수한테 딱지 맞아가지고 결국에 안철수 몸값만 올려줬잖아 주가만 예. 대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가지는 않았죠.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그래 그러니까 버린 거죠. 아주 저는 독자적으로 그랬다면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의 뜻에 따라서 외관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공천이 돼야 되고요.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잡음이 더 이상 안 나도록 특히 네. 비례 후보는 잡음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손자죠. 윤주경, 독립관장이요. 예. 이런 분들에게 영입한 거, 저는 이런 분들을 뭐 공천하는 거는 잘한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주 잘한 거 칭찬도 하나 하면 조수진 있죠. 예. 제가 채널A 그 정치대에서 그 나가잖아요. 채널A에서 보면 목소리가 독특하게 똑똑 떨어지게 잘 하잖아요. 아주 야무지게. 이런 분들 뭐 공천하는 것도 뭐 괜찮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자유파 보면 뭐 괜찮은 분들 이번에 보니까 옛날에 그 왜 문재인이 그 쇼할 때 기자들 모아놓고 그때 당신 경제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느냐 근거 뭐냐 이렇게 질문했던 그 경기 방송에 예령 예, 기자였죠. 예, 이런 분들이 면접 봤던데요. 정말 훌륭한 투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요 공천을 제대로 이제 분야별로 비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혁신공천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15일 날 서울로 복귀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서는 또 나름대로 구상을 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성규 대표가 대표 자리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서 나중에 그 뭐 비례 정당 간 어떤 통합이라든가 또 대표 자리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안철수는 뭐 제가 보기 그 의료봉사니까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이 사람에게 정치복을 입고 있을 때보다 예. 의사옷 또는 이제 컴퓨터 백신 옷을 입고 있을 때 잘 어울리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는 정치는 이제 포기하고 오히려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요. 뭐 제가 그런다고 이게 돌아갈 분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번에 당을 만들어서 비례당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망은 약간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까지는 안철수는 이제 그 태풍이냐 뭐 찻잔 속에 태풍이냐 뭐 이랬는데 제가 무풍이라 했잖아요. 무풍 없을 묻자 바람이 아예 없다 이 말이 3%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한성규가 안철수 좀 띄워주고 그다음에 의료봉사 코로나가 좀 먹힌 것 같아요.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하고 안철수입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가 제가 보기에는 3% 있잖아요. 3%는 이게 얻어서 몇 석 정도는 비례해서 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근데 그 몇 석 가지고 관계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며 그 다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맨날 1 플러스 4 올리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되더라도 지금도 본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독자 노선 걷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 측으로서는 지금 껄끄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한 17 내지 20석 그건 얻는다고 보면은 안철수하고 딱 합치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제3당이 돼버립니다. 그럴 경우 안철수가 그때 대표 딱 차고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월권이고 황교안 대표 차고 상의도 없이 안철수한테 완전히 뭐 옷 다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까지 네. 주겠다는 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월권 아닙니까? 네.
월권, 황 대표가 이제 이거 처음에는 김영호한테 내다봐야 당하고, 그 다음에 한성규한테도 배신당해 내다봐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말까지 놓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황 대표님이 공천이고 비례고, 지역이고 비례고,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모든 걸 진행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지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 얘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